가장 잔인한 부분은 저희가 이 두 12명의 아이들을 정말 오래 본 친구는 벌써 7년을 봤고 또 짧게 본 친구는 오래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친구들을 연습실에서 보면서 또 제가 저도 데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연습한다는 걸 아는데 그리고 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룰 때문에 직접 제 손으로 멘토들과 심사위원단의 손으로 직접 탈락자가 결정이 된다는 게 굉장히 잔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일단 그 뭐라 할까요?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오디션이 아니라 얼굴을 보던 또 정이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잔인한 것 같고 근데 프로그램 진행이 되면서 또 그 정이 좀 당근으로 나가기도 하고 채찍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저조차도 좀 냉정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되게 프로그램이 정말 심사위원에게도 또 아이들에게도 되게 잔인한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심사위원분들이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점들도 되게 많았는데 일단 그 뭐랄까요? 심사 기준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연습을 아이들이 오래 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본기가 그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기본기는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만약에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데뷔는 불가능하겠죠. 네. 그 이후에 어떤 본인의 장점을 알고 있고 그리고 매력을 알고 있는지 어떤 매력을 아이들이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무대를 얼만큼 기분 좋게 보여주는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뭐 무대를 즐긴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즐길 수 없는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얼만큼 더 영민하게 즐기는 것처럼 보여주는지 그리고 얼만큼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얼만큼 열정적인지를 저는 심사 기준으로 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단 힙합에 굉장히 좋은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랩을 잘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 가운데 노래를 위주로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저나 뭐 효린 씨나 소유 씨는 보컬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저희가 초빙하는 심사위원분들은 아무래도 랩을 하시는 분들을 그래도 좀 많은 비율로 초빙을 해서 함께 조링을 하고 심사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준이 각자 좀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력도 실력이지만 매력도를 평가한다는 차원에서는 다 나름의 다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직은 또 프로그램 몇 차례 녹화를 했지만 처음에 발전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쉬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점 같은 경우들이 다 하나로 아직은 크게 갈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마다 또 그때마다 오는 심사위원들이 각기 다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더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심사가 일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